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여 민주당의 폭주 열차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원구성을 감행하더니 이제 상임위원장마저 단독 선출하면서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까지 뺏어갔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의회 독재,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싸우는 국회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죠. 이런 일은 아마 우리 헌정사상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문제되는 거는 여당 단독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선출인데요. 1967년 7대 국회 이후로 5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뭐 독재, 군부 독재 정권이었다고 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11대부터, 10대 말, 11대부터 이렇게 국회를 쭉 봐왔는데, 저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예,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이제 상임위를 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18개 그렇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948년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기관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본산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이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그 말은 원래 이제 발전적으로 미래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뭐 의도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는데, 이게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퇴행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문바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인이 마음대로 177석 마음대로 이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핵심적인 그 요인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여당은 왜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크게 봤을 때 입법, 사법, 행정 3개 부처로 나눠져 있고요. 이 3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국회 내에서 크든 작든 간에 여당과 야당이 있고요. 거기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왔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원 같은 위원회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들이 기존에 있는 법률들과 이게 충돌하는지, 또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첫 번째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법률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법적인 용어를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걸 두 개를 심사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당이 조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의 균형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같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만약에 차지하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국회라는 게 거의 정부 또는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사위원회를 법조 3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있고 그다음 국회의 법사위원회 이걸 이제 법조 3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법조 3륜을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법원도 대부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친정권적 인사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검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 친정부 검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법조 3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법조 3륜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야당 또는 반대 세력 또 반대하는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뭐 헌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자꾸라든가 체계 심사권 이것도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은 꼭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얘기대로 야당이 자꾸라든가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176석 가지고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구태여 잡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예. 그런 장악의 의도 속에는 지금까지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 권력 핵심과 관련된 이른바 윗선 수사 이런 것도 막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임기말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권력형 비리 게이트들이 터져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법사위원회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법제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죠. 입법제 기능이 있고요. 사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법적 기능은 산하의 법원하고 검찰을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곧 출범하게 될 7월 달에 공수처 관련된 법안 또 공수처 추천위원들 또 공수처 뭐 예를 들어서 예비 뭐 공수처장 예.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개입 뭐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전 부산시 부시장일 때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제일 큰 거는 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씨 관련된 재판 김경수 재판 뭐 반지어 지금 재판 이런 재판들이 많은데. 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내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돼서 말하자면 사법적폐라고 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게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사법농단, 사법거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압력을 넣어갖고 사법거래, 사법농단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검찰 뭐 국정감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전국의 검찰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과 인사 이런 걸 통해 국회를 통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법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결산도 심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산과 업무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감찰을 받으면은 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영향권 내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사법과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냈고,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가지고, 검찰도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장악하고 있고, 헌재도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의 법사위까지 꼭 장악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봤을 때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냐? 법원 검찰을 꼭 장악해야 할 만큼 뭔가 구린 데가 있고, 말하자면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억지를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일방적으로 위원장도 선출하고 그런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도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건데, 문제는 나머지 이제 상임위도 이 민주당이 잘 써먹는 게 살라미 전법으로 쪼개기 전법이에요. 예. 지난번 패스트트랙법 처리할 때도 쪼개기로 국회를 3일 며칠씩 열어가지고 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필리버스터 못하게 하고 뭐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6개 했으니까 예. 18개 중에 이제 12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통합당에서 우리 법사위에 안 주면은 위원장 안 주면 다 가져가라 다. 너희들이 몽땅 가져가고 알아서 해라. 지금 분위기상 감정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쪼개기로 해갖고 18개를 다 그냥 싹쓸이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실망스러운 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취임사에서도 본인은 대화론자고 의회주의자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겠다, 또 소통을 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당도 압도적인 다수를 밀어준 국민의 민심을 숙고해 봐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문희상이는 의회주의자고 뭐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더 했죠. 예. 지금 운동권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집권 세력들은 말은 참 번지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 이제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겠구나. 지금 그게 단 하나나 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약속한 게 누가 세어보니까 무슨 33가지라는데 딱 하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시킨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이것뿐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패널이 하는 걸 내가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과연 모르겠어요. 통합당이 어떤 전략전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통합당이 보이콧할 경우 18개 상임위를 열고 다 선출을 하고 위원장까지, 그리고 상임위도 열어서 저는 회의를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추경안도 처리해야 하고, 대통령이 뭐 빨리 좀 하라고 하고 있죠. 대북전단살포법도 해야 합니다. 또 판문점 선언도 비준해야 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빨리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쪽에서 야당목 7개는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야당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착각이다, 오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군주민수라고. 임금은 뭐 배워갖고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인데, 국민은 물인데 배가 잘못되면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존 달버트 액턴경이라고 영국의 네. 그 뭐 유명한 정치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네. 혼자서 독재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하니까 옳다. 형식적인 법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단계에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단독적인 독재보다는 좀 대화 타협을 위한 이런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박병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표도 이제 집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난 총선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17대 열린 우리당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제와 겸손을 유지하라. 권력, 힘을 절제하라. 또 너무 오만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 한 지가 며칠이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작에 나는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 구성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큰 상관은 없는 사안들이에요. 자기들끼리의 다툼일 뿐인데, 이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고 말하자면 처리해 갈 텐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실제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느냐. 국회가 이제 본격 돌아갈 경우, 뭐 야당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현실화되면은 그때 가서는 깜짝 놀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그 정통성, 국가 체제에 대한 뭐 전환, 변환 이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헌을 하게 되면은 뭐 전문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면서 좀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과거 역사에 대한 뭐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은 역사에 대한 뭐 뒤집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뭐 한명숙 전 총리 뭐 재판도 문제 삼아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은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뒤집겠다. 또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다시 재조명하면서 또 국민들 속에서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또 헌법에 이 좌파 5대 강령 중 하나인 노동자 중심의 세상, 그래서 노동권, 뭐 근로권 강화, 노동운동권의 강화, 보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더 규제하고 탄압하는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간 이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사유권 이걸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공개념 도입하게 되면서 토지 거래의 뭐 공개념 강화 어떻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은 세금과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뭐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한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한 좋은 말로는 이제 평화지만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통일을 위한 뭐 이런 것들까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 뒤집기, 자기들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저 국립 현충원에 있는 동작동, 그 친일파 자기들이 규정한 사람들 다 판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제가 볼 때도 아, 저런 분이 저기에 묻혀 계시는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립묘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뭐4.3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또6.25 때 양면 학살 문제, 여순 반란 사건 뭐 모든 부분들을 법으로 얼마든지 이게 다 처리를 할수 있고, 국가보안법, 이 부분도 열린우리당 때 분열을 단추를 만든 게 바로 그 국가보안법이에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시기상조도 아니다. 이런 것도 또 얼마든지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뭐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앞서 얘기한 대북 전단살포, 판문점 선언 비준, 뭐 이런 현안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년 대선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벌써 내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4월 재보선이 있고. 거기다가 기업에 대한 옥죄기. 좀 반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상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다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들을 내놔가지고,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국채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 건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게 우리 정치성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한번 뭐 읽어보셔야 될 책이 한나 아렌트라는 뭐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이제 뭐 출범하게 됐는데 히틀러가 그냥 구테타라든지 뭐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선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출된 합법성, 정당성을 가지고 많은 유태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피해를 많이 끼쳤단 말이에요. 그 독일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거 오점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는 게 크대하게 뭐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선거와 민주주의 일상적 과정 속에서 평범하게 악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소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인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또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치 영역 일부에서 역사는 역사가에 맡기고 또 정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역사와 경제와 또 개인의 시민 생활과 이런 것들 다 개입하게 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각하게 깨닫고 이걸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문재인 뭐 정권도 그렇고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시민의 각성, 생각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나렌트의 뭐 전체주의의 기원, 또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는데 전체주의의 기원을 읽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전체주의와 독재로 가지 않고 이제는 좀더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짐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적인 사회학자지요. 우리 사회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최근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진보 독재 시대가 온다. 진보하면은 민주화, 뭐 이런 건 자유,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런 사태 이후 국가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고 있다. 국가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또 국가가 그거를 핑계로 해갖고 모든 권력을 지금 과잉 행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고, 지금 그 단초를 금태섭 의원의 징계, 이것은 의회 독재, 괴물의 등장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지금 177석을 가지고, 거기다가 범여세까지 합치면은 뭐 190석, 이걸 가지고 진보 독재, 의회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의 중진들도 대부분 586 운동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당대표도 운동권 출신인데 이 과거 운동권 시대 때 독재냐 민주주의냐? 그래서 독재는 악이고 민주주의는 절대 선이다. 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은 목숨 건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맞는 뭐 패러다임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통합당이 절대 악입니까? 통합당이 독재 정당입니까?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의식, 정치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이런 선민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에 이 586들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했던 정당성들이 지금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데 과거 패러다임이 갇혀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절대적으로 선이고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우리가 하는 건 옳다.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독재가 시작된 거고요. 이래 되면 결국은 한나라한테 얘기한 전체주의 시대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국가에 의해 가지고 이용당하고 활용당하고 억압당하고 나중에 그 국가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과 오류에 대한 책임은 또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거대 여당의 폭주 열차 어디까지 질주를 할지 그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